사장님 바로 탈게요. 바로 타면 예, 가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아, 사장님 고맙습니다. 아, 이거 아닙니다. 이 먼 곳까지 예.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죠. 광주 사랑합니다. 아, 완전 오르막길 한번 가볼까요? 네네. 네, 그렇게 한번. 예. 아유. 딱 그냥 바로 나오시죠. 예. 바로 느끼고 오시죠. 예, 느낌 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 차이가 좀 있네. 네. 이 저희 사실은 뭐 도로 여건상 뭐 밟으면 좋은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바로 연비에서 그렇죠. 이제 네. 생활에 네. 이제 이게 이제 운행을 해보시면 아 차이 납니다. 네, 나죠. 예. 네. 이래서 연비가 아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RPM이 1700밖에 안 쓰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는 그냥 발 떼셔도 네. 이런 연비 운전만 잘 하시면 연비는 무조건 네. 세이브가 됩니다. 안 그래도 오늘 풀 채워가지고 한번 와봤거든요. 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해서 우리 네. 어른들한테 내가 그걸 일지를 보여드리라고 공부를 아. 좀 했습니다.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상인. 상인이 또 깃발 한번 꺼지죠. 아니 저 유튜브 보니까 저 장년분들도 저기 부부분이신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장착을 해서 우리 광고판을 봤거든요. 아. 하신 거 봤어. 차이 납니다. 그죠 상인? 네. 네, 그냥 납니다 이거. 아, 굉장히 부드럽게 적어가잖아요. 네. 이 오르막을. 그러니까 이 차가 아무리 3500cc 8단 기아에도 네. 8단 어차피 이게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나와요. 확신 납니다. 아, 예. 처음에 발 뗄 때부터 느껴지더만 지금은 뭐. 아, 예. 대단하십니다. 일단 저 뭐 안전 운행 쪽으로 생각을 해서 뭐, 네. 뭐 출력 좋은 거 이런 거보다는 진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연비가 네. 이게 할수록 이제 10년을 타면은 이제 거의 다 손해가 많이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임 골라 사임 유튜브 말보다 이제 일주일만 차 나와가지고 이래 먼 데까지 와주셔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애 차라 해야죠. 사장님 지금 에코 기능 키셨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한번 에코 끄시고도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장님께서 편하신 에코든 노멀이든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십시오. 연비가 더 잘 나오고 더 편하신 대로. 근데 힘이 넘쳐나니까. 지금 예, 노멀로 하시니까 예, 더 낫죠, 상이. 예. 더 차이가 많이 나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 하여튼 대박 나셔야 될 건데, 아, 그죠? 지금 이미 뭐. 예, 굉장히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아, 제가 봐도 예, 엄청 예, 부드럽네. 예. 아... 이게 뭐, 뚱구다? 참, 예전에 참, 광주 갈 때, 네. 그 프린스로 그 광주 갈 때, 그때는 한 번에 풀로 채워가지고 왕복이 안 되었거든요. 아. 광주 가면은 기름 안 넣어줄까 싶어 껌을만 먹고 가고 막 그랬는데 참 그 시절 기름 안 넣어줄까 봐요. 예. 한참 오래됐나 봅니다. 예. 예전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예.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알바도 한번 했었는데 예. 아, 저 그때는 좀 그때는 남바가 예. 그 남바가 지연 남바 붙어 있으니까 그때. 예, 예. 예. 맞습니다. 지금도 뭐 똑같습니다. 예. 아, 이제 표시 확신 납니다. 네, 맞습니다. 아, 일단 연비 체크만 좀 잘 돼서. 이제 홍보를 제가 잘 해서 영 뭐 장애인 기반을 꾸어다가 말을 저희 대수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수 좀 어... 있습니다. 그 영업사원분한테도 얘기를 우리 선배인데 얘기를 했거든요. 아, 네. 홍보를 하면 차 팔 때에도 연비가 절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반인들한테도 좀 보급이 좀 잘 되면 홍보는 택시가 제일 잘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 우리가 그럼요. 실질적으로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요. 택시에 있어보지 무섭죠. 예, 예. 그래도 먼 길에서 오신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와주신다. 그러니까. 아니 또 이렇게 하고 또 사장님께서 만족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또 거기서 기분이 좋죠. 네, 완전 좋습니다. 완전 계속 오르막이네. 네. 네, 제가 이제 송이 가을철에 송이 타러 아. 가는 지역이거든요. 아. 그 제가 올라가 보면 압니다. 이거 발 대보니까 네. 처음 탈 때부터 다 느껴지고. 이 오르막인데 제가 RPM이 2100, 2000.
만족도 100에 99입니다. 이런 남겨둘게. 남겨둬야 돼. 아직 이런 연비가 정확히 안 나왔으니까. 예, 맞습니다. 고마워요. 예. 그, 아직까지 어른들은 미지의 이런 데에서 참 겁을 먹고, 네. 뭘 믿음, 첫 번째 믿지를 못해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 택시기사분들이 많이 해서 정부장 할 때는 이유가 있고, 예, 그래. 효과를 받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럼요. 저는 뭐 뒤에 안 따졌습니다. 아, 세차나 뭐 연락 드려서 대구 찾아뵙던 마산에 가든 그래라고 했는데 이렇게 선수 내려와 주시니까. 저희가 또 워낙 많이 다니니까요. 예. 여기 기점을 해서 돌아서. 아, 예, 오랜만에 끝이 없네요. 아, 이게 몸이 펌프 이거. 힘 차이가. 아, 네, K8은 다 좋은데, 저는 이게 기아가 불편해가지고. 아, 그래. 저는 이게 또 편하던데. 아, 저는 한 번씩 막 헷갈려가지고. 맞습니다. 말뚝에서, 그지? 예. 에코모드를 해도 힘이 넘쳐갖고 나무 돌듯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에코모드 다니셔도 괜찮으셔요. 예. 일단 제가 오늘 총 가서 엮고 한 달 체크해가지고 어른들한테 보고 해가지고 또 뭐 한번 또 찾아뵙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장에 오시면 연락 주시면 뭐 커피나 한잔 사가지고. 아이, 감사합니다, 장에. 아, 너무 고마워가지고 먼 길에 오셔가지고. 아니에요. 좀 너무 죄송하더라고. 아, 이러고 먼 길에 오셔가지고 수익 구조도 안 날 건데. 아우. 물론 사장님, 네. 남는 건 없죠. 네. 근데 또 이렇게 찾아뵘으로써 또 사장님이 또 이렇게 제품 장착하고 만족을 하시니까 저희는 또 거기서 보람을 느끼잖아요, 사장님. 그게 보람이에요,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시면 마인드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장님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기술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니까 고객님께서 만족하시는 게 더 중요하죠. 한층 조금 더 세차인데도 부러운데 더 부드러움을 느끼게 해주세요. 네, 운행이 좀 많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걸 개발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거든요. 아직까지 뭐 특허를 받았니 뭘 했니 뭐 이렇게 의심을 좀 가진다고. 네. 예, 그거는 그래. 실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운행 속에서 결과물이 나오면은 이제 보증이 되니까. 네.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인식이 돼 있어서 괜찮은데요. 예. 아, 진짜 사기꾼이라는 소리도 듣고. 아, 그래. 네. 말도 안 들린다는 소리라고 듣고. 이거 혹시 뭐 누구 뭐 앞번에 내용을 한번 유튜브 감상하는데 그 뭐 달았다가 또 조금 뭐 빼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예, 있습니다. 예. 그건 뭐지? 이게 맛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제가 동승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러면 관계 없는데 그러니까 장착점에서 장착하신 분들은 맛만 보시고 빼신 분들이 계세요. 빼서 환불해 달라. 네. 근데 가감을 해드립니다. 좀 타보고 저 결과물을 좀 보고 얘기해도 충분히 크레임 걸었다는. 아, 충분히 지금 성능은 나왔어요. 나왔는데 표상님도 보시면 바로 그 운영하시는 걸 바로 아시잖아요. 그분도 바로 분명히 느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도 좀 그 나쁜 의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빌라네. 계시더라고. 남산 갈수록 어렵네 참. 제 손에는 그런 건 없는데 아직까지는 순수해서. 아니,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많지는 않아요. 저희들은 환불이 거의 없습니다. 아, 지금 내리막인데 지금. 원래 이 차가 조용하거든요, 사장님. 예. 근데 더 조용해졌을 거예요, 아마. 조금 더 엔진 소음이 조금 더 사라집니다, 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막 전기차 탄 것 같다니까 느낌이. 아, 그렇게 조용하다니까요. 안 그래도 저기 우리 올해 한 40년 개택시 하시는 우리 어른한테 이런 구멍이 나가지고 이런 구조에서 이제 이렇게 엠비를 하게 돼. 어른은 아시더라고. 예전에 그런 걸 아주 예전에 한번 그런 걸
경험을 보셨다 장착해가지고 비슷한 걸 만드는 걸 해봤다 하더라고. 차이 난다 하면서 인정하시대. 네. 아시더라고. 네, 아시는 분들. 네, 아시대요. 네. 어른들. 네.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그때는 초보 단계였다면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의 정점을 찍었다고 보시면 되죠. 예. 광주 계신 분 저번에 광주에서 한번 창영에 그랜저 타고 오셨더라고. LPG 가스 좀 없냐고 물어보길래 뭐 이래저래 얘기를 해드리면서 아 그 광주에 그 가까운데 연비설감하는 그 좋은 곳이 있는데 왜 뭐 모르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아 진짜 맥으시라고요. 예. 아, 오히려 사장님이 더 홍보를 해주셨네. 아니 진짜 맞다며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로 윈윈하는 건데 소비자들도 좋고 사장님도 돈 많이 벌어 좋고 서로 좀 좋은 건데. 진짜 어떻게 보면 사장님 같은 분들이 저희 회사의 예. 도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움이가 맞죠. 예.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좋은 거 있으면 나만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나누고 같이 공유하는 거 그게 좋은 거지 않나요? 예, 그렇죠. 예. 또 조금 많이 부드러워지는 그렇죠. 느낌. 많이 부드러워지죠. 이거 세자. 그러니까 오늘 QM도 선생님 어째 써야 되나? 네, 오늘 갑자기 또 어디 네. 아들 쪽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 QM이 진짜 답답해요 차가. 내가 그 나 차 에라 생각합니다. 나는 솔직히 순간에 아, 그 뭐 LPG 말고 저 경유를 한번 타봤는데 야 네. 경유가 휘발유가 아 좀 우리는 세단 타다가 알고이는 네. 못 타겠더라고 힘이 들어가지고. 오 그런 일 벌써 이제 끝나버렸네. 네. 아, 저 택시도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네. 예, 예. 저쪽으로 한번 갔다 오시는 게 안 낫겠어요. 기다리고 예. 있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사장님.